빼빼로 데이. 이번 빼빼로 데이엔 설아 누나한테 선물 주면서 고백해야지. 캐캐캐. 얼마나 모였나 한번 봐야겠다. 캐캐캐. 뭐야? 100원밖에 없잖아. 캐캐캐. 100원으로는 빼빼로 못 사. 어떡하지? 뭐? 궁금한 거? 캐캐. 참을 수 없어. 캐캐캐. 내가 직접. 캐캐. 초등학생 알바? 나도 알바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단순 꿀알바 초등학생 환영? 완전 쉬움 꿀알바. 좋았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설아 누나 선물을 사주는 거야. 캐캐캐. 거미 아 거미 캐캐캐. 근데 이런 곳에 뭐가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는 알바 하러 왔어요. 캐캐캐. 이 떡을 팔아라. 이 떡을 팔라고요? 그러니까 5,000원에 이 떡을 팔고 2,000원은 아저씨 주고 3,000원을 제가 갖는 거라고요? 와. 와, 이렇게 많이 가져왔다고. 그래서 이 많은 떡을 진짜 다 가져왔다고. 일단 팔면 하나당 3,000원씩 남는 거야. 그렇다고 해도 이 많은 걸 언제 다 팔아. 6학년 우리 둘이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캐캐캐. 아, 나는 자신이 없는데. 3,000원 남으면 너랑 나랑 반반하면 1,500원씩 버는 거야. 1,500원? 이 떡이 10개니까 15,000원이나 벌 수 있어. 어때? 부자 되겠지? 캐캐캐. 응, 다 팔면 부자는 되겠다. 그리고 6학년 이렇게 학교 앞에서 팔잖아? 그러면 아줌마들이 맛있겠네요 캐캐캐 이러면서 산다니까. 알았어, 해보자. 골라 10,000원짜리 5,000원 오늘 안 사면 완전 후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에이, 나 안 되겠다. 6학년 너 그거 해. 그 홍보하는 풍선. 홍보하는 풍선? 골라 10,000원짜리 5,000원 지금 안 사면 후회. 특별 할인 50% 할인. 골라 10,000원짜리 5,000원 지금 안 사면 후회. 특별 할인 50% 할인. 골라 네? 아 네, 이거 오늘 아니면 못 사요. 저희 없어요. 예, 사실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 와, 6학년! 우리 드디어 팔았어. 1,500원 벌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근데 우리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 다들 집에 들어갔나 보네. 그러면 6학년 장소 이동해볼까?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떡 사세요. 떡 하나만 사세요. 계십니다. 계시. 계시 한번 해주고 가. 그냥 가버리네. 캐캐캐. 야, 오리온 같이 가. 캐캐캐. 6학년 저기 잘 팔리나 봐. 저기 사람 있다. 캐캐.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좋겠군. 캐캐캐 안녕하세요. 캐캐캐. 6학년 준비됐지? 자, 시작. 골라 떡 골라. 오늘은 10,000원인데 원래 5,000원에 특별 할인. 지금 안 사면 완전 후회. 골라 떡 골라. 원래 10,000원인데 5,000원에 오늘 특별 할인. 골라 떡 골라. 완전 맛있음. 계시해요. 계시 한번 해주고 가.
골라 딱걸 네? 아 이거요? 안 비싼 거예요. 이 안에 속이 엄청 꽉 차 있어요. 가족들 다 나눠 먹어도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이거 하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것들이 남의 장사 방해하면서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야 너네들 장난쳐? 왜 남의 손님 뺏어? 손님을 뺐다니요. 손님이 제 떡을 선택한 건데요. 요즘 애들은 상도가 없어. 아무튼 이 늙은이가 여기서 장사하고 있으면은 어디 저쪽이나 가서 해야지. 그렇게 남의 장사 망쳐야겠어? 예의도 없게 말이야. 죄송합니다. 어려운 2시간 지났는데 우리 2개 팔았어. 2시간 동안 2개 팔고 3,000원 벌고 거기다 쫓겨나고. 돈 버는 거 정말 어렵다. 할머니한테 죄송하다. 힘들게 장사하시는데 우리가 방해하고. 아니던데. 응? 할머니 두른 거 명품이야. 명품? 우리 엄마 저번에 저거 똑같은 거 있는데 내가 슬라임 만진 손으로 만졌다가 엄청 혼나서 기억나. 아 할머니 걱정은 안 해도 되는구나. 응 전혀 안 해도 돼. 그것보다 우리 떡만 걱정하면 될 것 같아.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거 다 어떡하냐 진짜. 그러니까. 아! 나 좋은 생각 있어. 캐캐캐! 뭔데?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 얘기를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한 고아원에서 몰래 나와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캐캐캐! 있습니다. 이 떡을 사주신다면 저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크크크. 도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크크크. 엄마! 야, 어려! 엄마! 우린 죽었다. 뭐? 고아원? 엄마가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고아? 으아! 너 진짜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정말 아우 정말 아유 으아! 잠들었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정말. 말이 안 나오면 엄마 굳이 말을 안 해도 돼. 야! 아! 엄마가 뭐 너 해달라는 거 다 안 해줬어? 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거지 행색을 하고 다녀? 떡이나 팔고 엄마도 없애고. 그건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똑바로 손 못 들어? 뭐야 이게 대체? 초등학생 환영? 내가 진짜 오지랖을 안 떠는데 이거 애들한테 떡 팔게 시켜? 이건 어디야? 어? 엄마가 아주 찾아가서 다 엎어 그냥? 어? 엄마 아무튼 이건 엄마가 알아서 하고. 아우 진짜 거기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면 어쩌려고 그냥 함부로 그런 데를 막 찾아가. 괜찮은 줄 알고. 납치해 가거나 그러면 어쩌려고 그런 데를 혼자 척척 가? 그런 데 아니고 아르바이트. 그럼 그런 데를 써놓고 오라 그러겠어? 납치합니다 하면서? 아니요. 한 번만 또 이런 일 있어봐. 그때는 엄마가 진짜 가만 안 있어. 더 혼나. 네. 네. 나는 뭔가 억울하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떡 팔고 혼나기 대성공.